떨어진 돈도 주면 안 된다. 네. 떨어진 돈은 더더욱이 안 되죠. 저 선생님 떨어진 돈 안 주실 거예요? 그래서 안 줘. 남의 돈이잖아요. 아 진짜 안 주신다. 내 돈이 아니야. 아 거짓말 하지 마. 아니 챙겨서 경찰서에 가져가세요.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시고. 네. 진짜 인간적으로 좀. 네. 아 인간인 저는 하겠죠. 떨어진 뭐 돈이나 그리고 뭐 집 밖으로 뭐 내놓은 뭐 물건이라든지 네. 혹시 네. 만약에 있어요 지나가다가 뭐 네. 떨어져 있어요 주워도 되나요? 안 돼요. 안 돼요? 네. 그 안에 네. 무슨 기운이 있을지 모르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. 그럼 오히려 가져와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? 네 그럼요. 그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네. 조상님들이나 네. 아니면은 이제 이제 귀의 영향이 거기에 이제 기운이 담겨져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갖고 왔을 때 집 안에서의 좀 불편함이 있다든지 꿈을 자주 꾼다든지 불편함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옛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. 남의 물건 주워오면 안 된다고 바닥에 떨어진 거 이렇게 주워오면 안 되고. 네, 그렇죠. 네.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물림 이제 대물림 하는 되게 뭐 조상 때부터 네. 내려오는 물건이다. 네. 라고 집안에 모셔오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는 괜찮은 거죠. 그런 거는 괜찮죠. 자기 집안에서 자 네. 집안에서의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잖아요. 어디 네. 다른 데 손을 타다거나 네. 아니면은 뭐 어디 잠깐 갔다 왔다던가 뭐 이런 네.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무당께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 물건의 기운이 괜찮은지. 네. 이제 상황 설명을 하면서 네. 그거를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네. 전혀 관련 없는 건데 갑자기 어서 주소 와가지고 그거 봤어요. 밖에서 가구 같은 거 어르신들이 보통 보면은 네. 엄마들이 보시면은 밖에 가구가 있으면 네. 보기 괜찮은데 이거 왜 버렸지? 하고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그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. 진짜. 별로 썩 좋은 게 아니에요. 근데 만약에 뭐 손님이 왔는데 저 이거 진짜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네. 이러한 걸 저한테 줬는데 이걸로 통해서 제가 잘 될 수 있을까요? 이런 상담을 한다면 선생님은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실 수 있나요? 글쎄 신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는 네. 저는 잘 모르겠고요. 신령님께서 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요? 새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새 거를 선물을 사서 선물로 주는 거는 괜찮은데 네. 내가 썼던 거, 내 손을 좀 많이 썼던 nope. 거를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그게 크게 막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네. 좀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? 아, 중고는 아니다. Nope. 중고는 아닌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때는. 중고는 쓰지 마라. 네, 중고는 웬만하면. 네, 이거 동묘시장 망하는 거 아닌가요, 선생님? 동묘시장이요? 동묘 아세요? 들어봤어요. 구제물건 파는 곳? 네, 거기 다녀보신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정말 이게 뭐라 표현이 안 되네요. 제가 본 것 중에 네. 어디 영상에서 본 것 중에 물건을 받아서 아니면은 물건을 이제 중고 거를 사왔는데 거기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이 끼쳐 있는 게 있어서 집 안에서의 또 영향을 안 좋게 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동료도 그렇게 좋지 않지 않을까요? 기운이? 알겠습니다. 네. 아무튼 간에 중고 물품은 네, 좀 조심하셨으면 네, 잘 쓰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이신 네. 거죠? 알겠습니다. 그 떨어진 돈도 주면 안 된다? 네. 떨어진 돈은 더더욱이 안 되죠. 그럼 선생님 떨어진 돈 안 주실 거예요? 그래서 안 남의 돈이잖아요. 아 진짜 안 주신다고요? 내 돈이 아니에요.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챙겨서 경찰서에 가져가세요. 들어서 내 게 아니에요. 내 거 아닌 거에 탐내면 안 돼요.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네. 진짜 인간적으로 좀 네. 아, 인간인 저는 하겠죠. 인간이 저는 하는데 네. 무당으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안 주무신답니다. 네. 할머니 할아버지도 혼나요. 알겠습니다.